공수처가 못 한다고 해서 그 신뢰가 지금 검찰에 갔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냥 공수처도 못 하고 검찰도 못 하는 거예요. 아직도 검찰 출신으로서 정신 못 차리는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었나에 예. 대해서 인식이 여전히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그런 소위 말하는 개혁안이 아니었나 싶고 12시에 만나는 시사테인먼트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완전히 그 시계를 뒤로 돌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추진해온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겠다 혹은 그 이상을 하겠다. 이걸 예. 통해서 집토끼를 완전히 묶어두면서 중원을 확장해 가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면 윤석열 후보는 이, 보다 뚜렷하게 왜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는지 본인 색깔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음.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검찰권의 강화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총장일 때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에 벌어졌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주장을 폈고, 음. 두 번째는, 검찰에서 공수처하고 부딪히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공수처의 정상화하고 괄호 열고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면 폐지 추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냐고 물어보니 검찰과 공수처가 갈등을 빚을 경우에는 공수처 폐지도 검토를 하겠다. 음. 그러니까 검찰이 일단 진리를 선점하고 있다 이런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이건 좀 논란이 될것 같은데 검찰의 독자예산권을 보장한다 음. 최근 들어서 검찰의 특활비를 공개해라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나온 주장으로 보는데 음~ 검찰이 지나치게 그동안 그~ 위축됐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고 아마 음. 그런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현재 대선 후보로까지 뛰어 올렸겠습니다만 예.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어떤 부처도 독자 예산권을 보장받는 부처는 없어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칫 지나치게 나가면 지금 민주당 180석 가진 이후에 민주당이 비판을 받고 본인들이 골랐던 검찰총장과 대적하는 이 상황은 180석 이후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누적됐기 때문이잖아요. 예. 이른바 석세스 트랩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성공해서 그 트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예. 민주당이 진리독점의 트랩에 갇혀서 지금의 상황을 맞은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공약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보면 이게 지나치게 나가면 음.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전혀 좀. 시각이 갈라지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은 그런 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을 너무 정부가 청와대가 뭐 이런 법무부가 압박을 했으니까 검찰이 책임지고 자유롭게 수사를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거다라는 게 국민의 힘쪽 지지자들의 얘기고 그렇게 되면 검찰 공학국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막 무리한 수사 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이 이제 민주당 쪽 얘기고 예산 편성권 같은 경우에도 그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법무부가 예산 편성을 해서 건의를 기재부에 하고 있는데 이거를 경찰청은 스스로 한다 지금 경찰청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스스로 할수 있게 건의를 할수 있게 제 자신들이 잘 아니까 이렇게 하겠다. 라는 거다라는 거고, 뭐 반대 쪽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검찰이 돈까지 다주 마음대로 쓰냐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검찰 공화국이다 또 이런 이런 얘기예요 이승원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좀더 신뢰가 좀 갑니까? 저는 이 이런 어저께죠 이 검찰 소위 말하는 개혁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개혁인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저는 와닿지 않을 거로 봅니다 한마디로 검찰총장 출신이. 음. 그뭐 민주당 표현대로라면 뭐 검찰 공화국이 아니라 뭐 검찰 제국을 만들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예. 거기까지 동의하지 않더라도 처음에 검찰 개혁이 왜 시작됐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우리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회와 검찰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정말 신뢰도가 낮은 대표적인 국가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 상황에서 검찰들이 이제 정치 검찰 뭐 권력의 신여와 등등해서 수십 년간 누적돼 왔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게 이십 년간 논의하다 가 생긴 것이고 검경 수사 조사, 그, 수사 조정권도 생긴 건데 음. 지금 공수처가 잘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무능한 예. 것도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변론이 변론과 반론이 있겠지만 공수처가 못 한다고 해서 그 신뢰가 지금 검찰에 갔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냥 공수처도 못 하고 검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 공수처가 지금 못 하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할게라면서 마치 그 신뢰도가 제로 썸처럼 우리한테 왔다고 착각을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지난 주에 뭐 적폐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반 국민들이 한 중도층까지만 본다면. 아직도 검찰 출신으로서 정신 못 차렸나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었나에 예. 대해서 인식이 여전히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그런 개, 소위 말하는 개혁안이 아니었나 싶고 음. 공수처가 못한다고 해서 검찰 실려다가 올라간다 올라갔다라고 음. 판단은 저는 오답이라고 봅니다. 알 네. 최근에 뭐뭐 뭐 네.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음. 시급한 과제가 뭐냐 이거가 국민들이 세 번째로 뽑은 게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인데 네 번째가 저출산이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저출산보다 중요한 거야 정말 이게 <laughs> 검찰 개혁과 언론 그런 생각도 어, 들지만은 네. 사람들의 음. 생각하기엔 또 이게 절박하다. 음. 네 양당이 음, 네. 지금 대선 앞두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등호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는 전략적인 면에서 철저히 예. 게 선호하고 선 악은 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내가 좋아하는 게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게 악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 양당 후보들이 막판 전략으로 쓰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는 극약 처방이에요. 사실상 예. 예. 뼈를 버리고 살을 취한다. 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집토끼들이 다소 동의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고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음. 윤석열 후보 측은 본인이 가진 정체성을 정말 뚜렷하게 하고 있다고요. 예. 나를 여기에 데려다 놓은 그 원동력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어서 막판에 이 전혀 다른 정책을 내놓고 있는 요 공약들, 음. 이런 전략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요거는 진짜 관전 포인트를 보실 만해요. 알겠습니다.